has been increasing our broadcast safety by taking care to wash your hands, drinking mineral, or avoiding contact with animals such as camels. 사진을 보니까 검색대 탐방 못할 것 같은데요. 너무 다른 사람인데. 탐방 못하면 어떡해. 공항 너무 어려워요.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. 공항 잠깐만 한 번만 좀. 아, 저 근데 좀 공항에 대한 네? 로망이 네. 많이 있었어요. 제 몸만 하네. 제 몸만 하네. 가방 너무 큰 거 아니야? 저 여기 펀더 형아 포인트 앞에서 뭔가 오늘도 잘 왔어. 비행기 기내식 리필 되나? 아 리필은 되는데 그 비행기에서 먹을 거 파나? 제가 비행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이번에 해외 간다고 하니까 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 그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. 신발을 뭐 벗고 타야 되나 그 정도는 저도 솔직히 이제는 장난이겠거니 막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. 아 강현이한테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. 중국 수학여행이 저의 유일한 해외여행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데뷔하고 또 처음으로 해외 활동이에요. 이제 홍콩에 가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설레네요. 굉장히 설렙니다. 가방 크기를 보면 아직 탑승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몇 번은 항상 소중하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. 어? 아니에요. 형 여권이 없어졌어요. 미치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커요. 늘름하죠. 늘름 이행시 가겠습니다. 늘 능가할 수 없는 늠 늠름한 비행기. 공항에 오시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요. 제가 공항을 자주 이용한 사람으로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휠은 이거예요.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 더블 클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스크롤을 내릴 때 스크롤 어떻게 내리시죠? 이렇게 막 당황하지 마시고요. 가운데 버튼 이거 누르고 이렇게 블루투스 가시면 와 이렇게 저한테 배우셨던 걸 그대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. 여권도 잃어버리시고 가면서 형 어떡해요. 아, 해외 로밍 잊지 마시고 해외 로밍은 여러분 쉬워요.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잘 해주시고 형 저 해가인데 해외 로밍 어떡해요. 시간으로 이제 해외 로밍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데이터 하루로 이렇게 해서 하루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통신사마다 다르고요. 그럼요. 잘 챙겼냐고. 제가 이제 비행기가 정말 익숙하거든요. 비행기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걱정해 주시네요. 여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. 네. 혹시나죠. 어쨌든 여러분 안심할 때 가시고. 책이라기 그냥 시집 문동주 시집. 이렇게 눌르니까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.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. 뭐 영화 보시네. 어디까지 나오나 이거. 어떻게 다시 들어가? 이렇게 당기면 잘 안 있었어요. 스피아 전에서
하자마자 Oh, no.